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람들을 도운 것뿐인데 그걸 사람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블의 슈퍼 히어로들은 실제 히어로들로부터 영감을 받는다. 그래서 특별한 일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해 마블의 편집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만화의 시각적 언어로 보여줄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일라이자는 긍정적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어린이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제가 세상을 바꾸었다는 기분이 들 때 정말 좋아요. 하루는 일라이자가 갑자기 가두 행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평화를 제안합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저는 평화를 지키고 받아들일 겁니다. 한 줄기 빛과 같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장애를 이용해 뭔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방을 열기로 했어요. 전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뭔가를 만들면 저도 좋아요. 전 비록 한 손만 사용하지만 남들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행동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도 NFL에 갈 거예요. 다들 아도니스가 맹인이라서 어림없대요. 왜요? 유니폼이 망토처럼 보였어요. 저의 히어로죠. 우린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꼭 나눠야 해요. 마블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위대한 힘으로 세상을 돕는 히어로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잘하셨어요.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자신을 진정한 히어로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마블 히어로. 마블 히어로. 마블 히어로. 프로젝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멋지긴 한데 여기에 내 손은 안 들어가. 맞아,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인다는 걸 알게 되자 조던은 그걸 확장시키기로 했어요. 조던과 저는 짐을 꾸려서 남들과 다른 사람들을 도우러 다녔죠. 우리 딸은 그 사람들을 많이 걱정했어요. 이틀을 줄 테니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멋진 걸 만들어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공 팔 안에 멋진 걸 집어넣으면 어떨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장애를 이용해 뭔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엄마랑 같이 공방을 열기로 했어요. 우리는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려고 해요. 남들 눈에 불리하게만 보이는 이 약점을 어떻게 하면 특별하고 멋진 걸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조던이 좋아요. 팔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기분이 어떤지 함께 얘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죠. 인생에서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나만의 것을 맞춤 제작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발사돼요. 근사한 일이죠. 이건 손가락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건데요. 이걸로 비디오 게임을 한다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작동할 수 있어요. 조던은 아이들이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독특한 시각을 갖고 전형적인 몸을 가진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디자인의 흠결 같은 걸 찾아낼 수 있도록 돕고 싶어해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디자인계에서 확실히 무시당하고 있어요. 마치 화장실을 쓸 때 두 손을 사용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죠. 다른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디자인계에서 더 많이 활동해야 해요. 그러면 뭔가를 설계할 때 오, 이건 모두가 쓸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더 편리해져요. 조던은 이 사람들의 대변인이 됐어요. 통계를 한번 보세요. 장애가 있는 성인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합니다. 세상에, 진짜로 되네. 조던은 디자인적 사고를 이해하고 앞으로 그쪽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대규모로 육성하고 싶어 했어요. 전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뭔가를 만들면 저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렇게 계속 발전하는 거죠. 저 봐봐. 우와. 한여름이 되니까 학교도 방학을 했죠. 아침 점심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 네. 2014년은 끔찍했죠. 전 투잡을 뛰었는데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공과금 내고 나면 식품 구입권을 못 샀어요. 투잡을 뛰니까요. 밖에 나가서 놀다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분명히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애들은 배를 골았어요. 실제로 애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들은 계속 배고프다고 했죠. 그때마다 전 돈이 없다고 말하곤 했어요. 하루는 제가 엄마의 서랍장에서 콩을 꺼냈어요. 우린 먹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땅에 심었어요. 아주 작은 콩 한 봉지여서 모두가 먹을 정도로 충분하진 않았죠. 그래서 땅에 심었어요. 아, 오스틴은 자기 가족을 정말로 돕고 싶어 했어요. 변화를 만들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고 싶어 했죠. 학교에서 농사에 대해 조금 배웠어요. 학교에서 물 주는 법, 토양과 햇살을 이용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때 다 배웠어요. 여기 이건 후추밭이고 이건 딸기밭이에요. 오스틴에게는 음식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를 위해 더 큰 텃밭을 운영해 볼 거라더군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방법을 찾을 거래요. 오스틴은 단호하게 공동체 텃밭을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주 결심이 확고했죠. 우리 동네에 사는 친구들을 모아서 키즈크루라는 동아리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모두 안녕! 키즈크루 회의를 시작할게! 장애 아동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주는 지역단체를 저희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입원한 상태로 지내야 하는 환자들도 도와주고 다양한 활동을 했죠. 그럼 이번에 새로 들어온 친구를 소개할게. 제나야. 전 헤일리가 키즈크루라는 동아리를 꾸린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재미있는 취지라고 생각했죠. 혹시 간질이 무슨 병인지 아는 사람? 헤일리는 학교 내에서 간질이라는 병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하고 모금 행사도 열고 간질에 대한 학급 친구나 이웃의 관심을 환기하는 활동도 진행했죠. 필 대표님이 사장 겸 대표를 맡으라길래 당연히 한다고 했죠. 첫 모임에는 아이들이 10명 정도 왔어요. 두 번째엔 20명 정도로 늘었고요. 세 번째엔 40명으로 늘었죠. 저희는 동아리의 시간을 점점 더 많이 투자하게 됐어요. 취지가 너무 좋았으니까요. 리비를 위한 레모네이드 진행 상황을 알려줄게. 다행히 올해도 모든 주에 판매대를 성공적으로 등록했어. 어느 날 친구들이 레모네이드를 팔아서 돈을 모으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리비를 위한 레모네이드라는 이름을 걸고요. 다들 지인을 총동원해서 다른 지역에서까지 레모네이드를 팔았어요. 스케일은 점점 커졌죠. 오늘은 간질 환자를 돕는 리비를 위한 레모네이드 판매 첫날이에요. 안녕! 레모네이드를 팔아서 엄청난 돈을 모으면 정말 대박이겠다고 아빠랑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으니까 헛된 기대는 접어두자고 했죠. 근데 레모네이드를 팔아서 지금까지 모은 돈이 무려 $70만 돼요. 굉장하죠?